제가 여기 노비사드에 이제 온 게 여기가 제2도시래요. 제2도시. 근데 여기 온 이유가 뭐 다음 행선지도 가깝기도 한데 황인범 선수가 이쪽 리그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본인의 홈은 저기 수호 베오그라드인데 또 이제 내일 여기 원정 경기로 온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이쪽 한번 티켓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저쪽 구장 가가지고 한번 티켓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홈팀 이름이 보이보디나? 뭐 그렇다는데 경기를 한번 보고 싶기는 했어. 유럽 축구. 이건 이쪽 그 축구 경기장인데 한번 내가 티켓을 먼저 찾아봐야겠다. 단일권 뭐 이런 거 안 파나? 티켓 창구 같은 데가 안 보여. 건너편인가 봐. 경기장은 여기 맞아요. 개신기하다. 지금 유럽 축구 경기장 처음 와봐. 그 유럽 여행 오면 사람들 낭만 같은 게 유럽 축구 보는 건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꼭 와서 보니까. 여행 온 사람들은 멤버십 사는 게 좀 웃기잖아. 단일권 같은 걸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보이보디나 팀 그런 로고인가? 들어가도 되나? 맞네. FC 보이보디나 써있네. 구장 멋있다. 아, 오케이. Sit there and watch the game. Oh, okay. Thank you, my friend. But it's a big game. It's a like a club from Belgrade. You know, Red Star. Red Star is in Belgrade team. Yeah. They are coming tomorrow here to play the game against. Yeah. So you can buy their tickets for tomorrow's game. Okay. Go to the Geeks Ticks. Yeah, okay, it's okay. The place that sell the tickets for the game. Okay, okay. 여기 구장 왔는데 구단 관계자들 같은데 너 왜 들어오냐고 해서 티켓 물어보니까 대행해주는 데가 있대요. 오우, 만나서 다행이다. 어쩌고저쩌고 왔으면 못 살 뻔했네. 일단 여기 가서 티켓을 사야겠는데. 긱스 틱스? 저기 그 누나가 얘기해주는데 내일 빅매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네. 여기 맞다. 긱스 틱스. 어디지? 이제 공연이랑 이런 것도 다 대행한다 하더라고요. 보이보디나 앤 렌스타 soccer ticket? Okay. I want to see register. Register. Yes. Okay. So, okay. Okay. 800. 오, 티켓 샀어. 안 비싼데? 800 디나르니까 한 만 원? 개꿀 아닌가? 경기 하나 보는데 만 원이면 저 미넨이나 토트넘 거 대행으로 되는 거 사이트 가서 보니까 경기 하나 20-30만 원 하던데요? 근데 여기 만 원이라고? 여튼 티켓도 잘 구했으니까 이제 또 내일 경기장에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침은 그 채밥이 남았던 거랑 양파도 싸달라 했었거든요. 아 진짜 뜬금없는데 저 음식 가성비는 대한민국 봉지라면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짱이다. 너무 맛있었어. 날씨가 흐리긴 한데 그래도 축구 보기에는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경기 보기 전에 카페나 잠깐 들려서. 아니 내가 여행하다 보니까 단 걸 진짜 안 좋아했는데 점점 좋아하게 되나 봐. 찾게 되네. 라즈베리 라떼라는데 진짜 라떼 위에 그 라즈베리 가루 같은 거 올렸네. 경기장 이름이 카라조르제 경기장인데 이제 1시간 좀 안 남았어요. 변수는 그거야. 황신범 선수가 이번 주에 경기를 뛰었어가지고 월드컵 예선 그것 때문에 안 나올까봐. 저기 위에 2층 쪽에 경찰들이 다 지키고 있어. 확실히 경기 분위기 맞는 것 같네요. Hello. This is for Seoul. South? In Seoul. Not here? Yeah. Okay. Another. East. Seoul. Red Star is here. Thank you. 네, 양쪽 서포터들끼리 싸울까봐 방지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 맞나? 팬들이 엄청 많은 것 같긴 한데. 아, 집에서다? 아, 오케이. Hello. Hello. Hey, hey, hey. Skinny. Sorry. 이게 마실 거 반입이 안 된대요. 소주가 좋았는데 먹고 가야겠다. 아, 씨 많이 남았는데 안 될 거 같긴 했어. 술발로 응원해야겠다.
이게 마실 게 반입이 안 되니까 서포터들이 다 밖에서 먹고 가네. 이제 다시 입자. 저기 뒤에 야광 잠바 입으신 분들이 다 검사하고 잘 들어왔네.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팀보다는 사실 황인범 선수 선발이 제일 중요한데. 아니 사실 선발 아니어도 돼.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오늘 교체라도. 오, 유럽 축구에 열기를 줍니다. 어? 있는 거 같은데? 브라드 어? 황 브라드 노 잉글리쉬? 아 오케이 오케이 울트라 카메라 있 no?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황인범 선수 지금 몸 풀고 있어요. 황인범 선수 찾기 어딨어? 어 있다 여기 원정 쪽에 오니까 좌석이 별로 안 좋네. 저쪽이 훨씬 좋네. 홈 구장 팀들. 그리고 상대 팀 나오니까 야유 겁나 하는데. Always team is only in here? Yes. Is home team seat? Yes. Today red star is blue. Blue? Okay. Today. Okay. Only today because Vojvodina is red and white. Red and white. Okay. In home is red. Red and white. What's your name? Toma. Toma. My name is Park. Park. Oh, yeah, Park. Toma. Nice to meet you. To show his face. Ah, okay, okay. That's the reason. Okay. I don't know this reason. Thank you. 오케이, okay, thank you, friend. Bye, bye. 어, 저 친구 때문에 잘 본 것 같아. 뭔가 여기 내가 간 쪽 좌석이 진짜 그 엄청 초 극강의 서포터스 자리였던 것 같아요. 좀 세게 말하면은 약간 훌리건 막 이런 쪽에 가까운데 유럽 축구 뉴스 기사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극성 서포터들 막 폭죽 피우고 불 지르고. 하여튼 뭐 경기 보는 거 재밌었고 황인범 선수 진짜 잘하네요. 황인범 선수 내가 이제 국뽕일 수도 있는데 제일 창의적이야. 아 어제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기가 빨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정리 못 했어요.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또 세르비아 리그를 봤는데 친구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았던 게 그 지베자 서포터즈 이름이 울트라스인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꾸 뭐 제가 뭐 찍을 때마다 와서 막 그 서포터들이 너무 가리길래 찍지 말라고 막 내 카메라 치우고 막 그러길래 울트라? 뭐 큰 카메라 이런 거 안 된다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옆 친구랑 대화하다 보니까 그게 서포터즈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울트라스가 내가 그냥 황인범 선수 찍고 있고 뭐 그냥 고프로로 그냥 전경 그냥 저쪽 반대편에 폭죽 터트리는 거 궁금해서 찍으면은 다 막 뭐 못 찍게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면 진짜 뭐 야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거기는 서포터즈들이 계속 그러고 막 지우라고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계속 하니까 물론 뭐 중간에 이제
그 토마라는 친구가 잘 도와줘가지고 이 친구는 한국에서 왔고 뭐 황인범 보러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큰 이슈는 없이 잘 넘어갔는데 하여튼 계속 그런 일이 생기니까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경기에 집중할 수는 있었는데 90분 동안 그렇게 계속 함성 지르고 노래하고 응원거 하고 이런 게 유럽 축구에 좀 마시지 않나. 소위 뉴스에서 보던 거 막 폭죽 터트리고 막 막 날라오고 막 그런 그 경기를 내 눈앞에서 볼 줄은 몰랐어. 아, 내가 있는 자리가 완전 서포터즈 극강의 그런 서포터즈 자리여가지고 막 이게 좌석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 막 돌계단으로 돼 있어서 스탠딩으로만 응원을 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훌리건들 사이에서 엄청난 그 응원전을 경험해봤습니다. 반대편 서포터들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폭죽 날려서 불 밑 경기장 바닥 그 트랙 쪽에 불 올라오고 비록 그 찍질 못했지만. 아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저기 지베지다에서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했대요. 금액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찾아보니까 그 이적료가 역대 최고더라고. 관중들이 다 키가 크니까 내가 그 인간 숲에 이렇게 쌓인 느낌이야. 나갈 때 보니까 아예 안 보여가지고 그 토마 친구가 노란색 옷 입어서 그것만 보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진짜 다 이렇게 다 커. 인간 장벽 진짜 막 이렇게 다 수비수들이 날 막는 느낌. 다 비디치였어. 하여튼 세르비아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